속 쓰려. 아유, 진짜. 치킨은 왜 이렇게 속이 쓰이냐. 아유. 좋잖아, 비나. 더 먹으면 안 돼. 비나! 누구 새끼가 이게. 그래, 밥을 먹어도 또 달라드냐? 이 안 돼? 이 안 돼? 그만. 어머, 서포터. 이 안 돼? 그만. 아이, 고맙습니다. 밥, 오뎅국, 감자볶음, 파프리카, 우동무침, 고멸치볶음, 양념깻잎. 양념깻잎 이거 내가 한 건데요. 먹어봐요. 형님, 네가 있어? 어. 아, 방금 오뎅국도 했다. 어? 오뎅국 언제 했어? 금방. 맛있어. 국물 없어도 되는데. 오늘 토요일 된 거야? 금요일 된 거야? 좀 싸도 맛있다. 어? 토요일 된 거야. 아, 속 쓰려. 아. 괜히 별로다. 일단 먹지 마. 별로 나지 말고 먹지 마. 괜히 그냥 사지 그랬냐? 딴 거 있는데 줄까? 아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맥고 자고 그러노? 아, 속쓰려. 왜 이러냐. 아, 속쓰려. 밥 넘기네. 속쓰리네. 너 원래 위장 안 아팠잖아. 멸치 올려도. 이 순이 거야? 응. 순이 왔나? 순이 멸치 별미다. 해줄까? 와, 손님 누나 오면 멸치 이거 칭찬 좀 해야 되겠네. 와, 묵지도 않았길래 이래 맛있노? 아우, 멸치도 먹어봐. 양념이 괜찮은데? 좀 짜서 그렇지? 별로다. 뭐라 하잖아! 입이 비실까요? 이거 아니고, 이거 생생전부통에 깻잎 있더라. 응. 어? 응. 그거 보고 하지 그랬냐? 그거 보고 했는데 너무 많이 갔나봐, 양념을. 어떻게 저도 못 먹냐? 오뎅국은 어때? 오뎅국은 괜찮네. 아, 속 쓰려. 치킨 먹고 자서 그런 거 아이가? 그런가?
이거 근데 이미가 다 안 달라붙고 희한하게 잘 됐다. 마요네즈 때문에 이게. 근데 좀 맵지? 이거? 근데 매콤하게 잘 됐는데? 밥하고 먹으니까 딱이야. 안 맵다는데 이거? 근데 이거 순이 눌러가준 이 멸치 볶음이 제일 맛있다. 이제 김치년 나왔다 이거. 김치년. 반찬도 좀 뺏어버려. 3년 밥, 차려, 밥 차려봐야 암. 팬클럽. 누가? 저기. 반찬 도정 남자는 밥그릇을 뺏어버려. 니도 남편한테 오지게 반찬, 반찬 원한다고 욕 많이 먹는가 봐. 어? 반찬을 맛있게 잘해가 줘봐라, 임마. 그런 소리 하는 거. 어? 응? 이건 이란 변한테 되게 반찬 못 한다고 요리학원 다니라는데 니는 고추구도 안 다니지? 응? 개똥 씹은 표정으로 그냥 반찬, 응? 요리학원 다녀, 그냥. 비난 안 돼, 그만. 응? 그게 니 남편 도와주는 거야. 응? 여기서 바라가지 말고. 제 신랑은 다 맛있다고 함. 오! 똑같네. 우리 어머는, 어머는 요리를 잘하는 것 같다. 나 음식 완전 잘함. 남편이 항상 고마워함. 반찬 투정 절대 안함. 어, 그래. 알았다. 맛을 떠나서 힘들다는 거죠. 차리고 치우는 게. 어? 그, 뭐, 새끼야, 그, 여, 여자들 반, 어, 밥 차리고 반찬 치리고 뭐 치우는 거 그거 힘들다고 맨날, 응? 우리나라가 명절 해봐야 1년에 두 번 있는데, 그, 뭐, 뉴스에 나와가 명절 증후군이니, 나팔이니, 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면은 뭐, 씨발, 1년 365일 명절 치르는 줄 알겠다. 어? 1년에 그 한두 번 고장 하는 거를.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가 명절 증후군이니까, 가기 싫어네. 개씨발, 어? 남자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너, 그, 어? 가정 지키기 위해서, 어? 바깥에서 일하고, 어? 힘들게 한다. 아무 불평불만 없다. 어? 이 시부랄 년들아, 좀 정신 좀 차려라 좀. 죄송합니다. 네, 복부인 방에 어, 여성분들한테 막말한 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엄마 왜 안 먹어요? 다시마 넣고 시원하게 했는데. 아, 복부인방 여자들 많네. 어? 여자뿐이잖아. 아우, 욕 많, 여자 많아. 한 소리 하면은 다다다다 따발총이네. 와, 겁난다, 겁나. 이제 무슨 말도 못 하겠다, 이게. 아.
내 컨셉, 내 컨셉이 상남자 김치년 죽이기, 김여사 죽이기, 응? 김치년 죽이기 뭐 그런 거였는데, 아 이제는 뭐 한마디 하면은 10마디 들어와. 겁나서 말을 못 하겠어. 퇴 씨발 들어보서 얘기하네. 아이고 속 쓰려. 하여튼 우리 순이 누나 들어왔나? 와 진짜 멸치볶음요 하나인데 와 뒷맛 까 아, 씹어먹고 딱 끝맛까지 고소하이글래. 와 어 순이 누나한테 가 요리 좀 배워라. 말하나! 아 오늘 내가 한 거 맛있잖아 이거 두 개. 저기 맛있는데 여기에 딱 갖다 대면 비교가 안 된다. 난 반찬 깔기 잘하잖아 나는. 아 어떻게 간장으로 이렇게 맛있게 했나. 야채 많이 먹을 거. 먹어는 힘 조금 다시까 무대 주에. 감자. 감자찌 먹고. 야. 하늘 얘기하지 마라. 우리 저 복부인방이 전신의 여성분들이다. 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좆된다. 설마. 생방이야, 생방. 그냥 주는 대로 쳐먹어. 어? 나 잇났어. 자고 잇났어요. 오늘 몇 시 잤어? 몰라. 2시에 잤나? 기억이 안 나네. 저리가비니 뭐 주노? 괜찮은데 이거? 비마 엄마 엄마 그만 그만 물 좀 주세요. 남편과 서로 존댓말함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남자를, 어? 집에 오면 좀 편안하게 해주고, 밥도 좀 따신밥 해주고, 말 한마디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라. 카톡으로 존댓말이고, 지랄이고, 옆구리 쳐주고, 지랄이고, 어? 남자들 일하고 와가 집에 오면은 마음 편안하게, 밥도 좀 차려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남자들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줘라. 어? 이 시부랄 년들아. 여보가 밥 차려달라고 깨우잖아.
어? 깼는데 이렇게 차려주는 여자가 어디 있어? 나와보라 그래. 아니 배고프면 차려줘야지. 근데 이렇게 많이 차려준 사람 어? 여자 나와보라 그래. 아니 부부가 뭐야? 같이 사다가 남편이 배고프면 응? 시간이 어딨어? 시간이 배고프면 딱 일 나가 차려줘야지. 아까 5시에 배고파가 차려달았는데 씨발 이제 차려줘 이놈은. 밥밥 먹어요 국주. 아 국 맛없다 치아라. 뭘 말했어? 치아라. 웃기고 있네 진짜. 이거 많이 먹고 이거 몸에 좋잖아 나보니까. 아 그거다 갖다 대고 너? 응? 맞벌이 하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응? 여자는 누가 차려줘요? 에휴 씨발 그 말이가 똥이가. 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 할 일이 있고. 어? 아니 우리 어머님들하고 할머님들은 어?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마오라 자기 한몸 희생하면서 뭐? 이놈 아 뭐랬노? 김학원 또 시작됐다. 어?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은 어? 남편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한몸 희생하면서 응? 자기 한몸 희생하면서 그래 응?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누가 안 지켜도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그랬는데 이 씨발 요즘 요 씨부랄년들 하나도 안, 어? 콧대가리만큼도 안 질라 그래 씨발. 어? 그러니까 가정이 되겠어. 저런 시대로 가네. 아, 내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 어? 요즘 미친년들 얼마나 많냐? 아, 내 참, 씨발, 겁난다, 겁나. 요즘은 미친년 만날까봐 겁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소매님, 시빨개. 고맙습니다. 어? 옛날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 생각하면 요즘 여성분들은 겁이 난다니까? 아우, 진짜. 진짜 우리 여성분들 그따구로 살면 안 돼. 어?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어? 희생할 줄 알고, 어? 헌신할 줄 알고, 어? 미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어?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렇게 살았어. 응? 소매님 쫓고 싶어야겠, 우르르. 들어봐. 어? 저봐. 정신과 가보세요, 저란다. 와. 아. 우리나라 옥죄달라고 저래, 우리나라 여성분들 저러는가 몰라. 막 가정폭력. 어? 가정폭력 잘하게 생겼대, 여보. 가정폭력. 씨, 방송금 내가 두드려 맞는다. 왔고 봐라. 내가 때리는데. 장난하나, 씨. 어디 나가려고 죽나. 우리 붙잡으면 여보가 못 움직여. 아무리 막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고 여성분들이 이게 경제적으로 발렬게 어? 사회생활을 해도 옛날처럼 우리 어머님 할머님 때처럼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어? 사회생활 좀 더 더 잘한다고 금방 떨고 말이야 어? 내가 낸데 가시나들이 가시나들이 내가 낸데이라고 될 일이야 이게 나 어? 순이 누나 하여튼 멸치볶음 요건 최고네. 자. 어? 와, 순이 누나 멸치볶음 최고다. 겁나 맛있네. 와. 인간이 있어잉, 어?
이래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본다. 와. 야, 이 새끼야. 그렇다고 남자는 하는 여자는 하수구라니. 이 개새끼야. 응? 이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남자들이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응? 우리 여성분들이 또 그만큼 경제적인 사회생활을 하면 남자들이 또 좀 더 노력해가. 응? 우리 부인분들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또 너무 힘들면 또 설거지도 한번 해주고. 그런 건 좋아. 밥도 좀 한번 해주고. 어? 근데 주구장창 씨발 난 내가 사회생활 하니까 네가 밥해라 이런 마인드는 안된다 이 말이야. 어? 시대가 변했으니까 남자들도 좀 여성분들을 위해서 어? 뭐 드라이브도 좀 시켜주고 외식도 좀 하고 이런거 좋아.